기쁨 주고 행복 얻는 조성식 TV 채널을 방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레미두 구르몽의 시 낙엽을 소개합니다. 그 시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낙엽 레미드 구르몽 시몬 나뭇잎새 저버린 숲으로 가자. 낙엽은 이끼와 돌과 오솔길을 덮고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낙엽 빛깔은 정답고 모양은 쓸쓸하다. 낙엽은 버림받고 땅 위에 흩어져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해질 무렵 낙엽 모양은 쓸쓸하다. 바람에 흩어지며 낙엽은 상냥히 외친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발로 밟으면 낙엽은 영원처럼 운다. 낙엽은 날개 소리와 여자의 옷자락 소리를 낸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가까이 오라. 우리도 언젠가는 낙엽이리니 가까이 오라. 밤이 오고 바람이 분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